연임 도전을 선언했던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이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선으로 과열 조짐을 보이던 부산상의 회장 선거는 양재생 은산해운항공 회장의 단독 출마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상공회의소 회장 선거가 합의 추대가 아니라 경선으로 치러지면 3년 전 경선을 통한 갈등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무엇보다 현직 회장으로서 지역 상공계 분열은 원하지 않는다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상공계의 반목과 분열을 막고 화합의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차기 회장 선거에 불출마할 것을 공식적으로 밝힙니다. 부산 원로 상공인들도 이번 결정을 크게 반기며 앞으로 합의 추대 전통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전통에 대해서 앞으로는 우리 부산 상공계가 전통적인 어떤 그런 합의 추대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역사를 만드는 장이 아닌가. 이로써 차기 25대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선거는 양재생 은산해운항공 회장의 단독 후보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양 회장은 부산상공계 발전을 위한 거액 기부와 대기업 유치 등을 공약했고 무엇보다 본인은 연임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차기 25대 부산상의 회장은 다음 달 중순 최종 선출될 예정입니다. KNN 윤혜림입니다.